요즘 애들 사이에서 시나모르 캐릭터가 인기가 많대요. 말하자면 긴데 어쨌든 아이에게 선물할 시나모르 컵케이크를 만들게 됐어요. 이왕 만드는 거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죠? 아이들이 먹기에 건강하지만 맛도 있게. 충치 걱정 없는 건강한 키즈 머핀 만들기. 달걀 두 알을 큰 볼에다가 깨트려주세요. 중란 썼어요. 그리고 이 달걀을 뜨겁게 끓인 물 위에서 중탕하면서 휘핑해 줄게요. 뽀얘지도록. 그리고 설탕 대신 충치 예방에 좋은 알룰로스 분말 60g을 넣어요. 그리고 1g 소금 넣고 바닐라 익스트랙 3g 넣고 다시 뽀얘지도록 휘핑. 어느 정도 휘핑하면 중탕하던 볼을 내리고 아몬드 가루 30g 채쳐줄게요. 고소하게 30g 넣고 70g 밥스레 드밀 통밀가루 곱게 채쳐주세요. 30g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도 함께 채쳐요. 통밀 함유량이 높아서 식이섬유랑 비타민 등이 풍부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섞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50g 녹인 버터를 넣어요. 그리고 버터가 반죽에 흡수되도록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제 이 반죽을 준비한 틀에 머핀 유산지를 깔고 반죽 짜줄게요. 3구짜리 선물하고 하나는 테스트용으로 4개 구웠어요. 충분히 예열된 오븐에서 20분에서 25분 구워주시고요. 다 구운 머핀은 충분히 식혀주세요. 식히는 동안에 시나모르 얼굴 만들 크림 만들게요. 크림은 크림치즈로 만들어봤어요. 볼에다가 크림치즈 200g을 담고 이거를 부드럽게 펴주세요. 성장기에 좋은 치즈. 단단해서 작업하기가 좋아요. 알룰로스 분말 25g 넣고 풀어주세요. 여기에 차가운 생크림 50g을 넣고, 그러니까 휘핑용 크림 있잖아요. 그거 넣고 휘핑을 같이 해주세요. 단단해지도록 고속으로 휘핑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크림을 스쿱을 이용해서 식힌 머핀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동그란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그랗게 다듬어줬어요. 가지고 계신 도구 이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둥근 얼굴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시나몬 롤 귀를 만들어줬어요. 짤주머니로 짜서 표현해줬어요. 이렇게 생겼었나? 원래 귀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짜주시고 나머지 머핀들도 같은 방법으로 짜주세요. 그리고 초코펜을 이용해서 눈이랑 입을 그려줬어요. 초코펜은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녹인 후에 짜서 쓰는 거 아시죠? 볼은 이것도 초코펜으로 해도 되는데 분홍색 별사탕 있어서 썼어요. 예쁜 초로 장식해주면 더 좋아요. 날이 더우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더 안정감 있을 거예요. 묵직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빵도 종종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